SK바이오팜이 오늘 차세대 치료 방식으로 주목받는 방사성 의약품 사업에 본격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선두 방사성 의약품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놨는데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먼저 오늘 SK바이오팜이 밝힌 이 방사성 의약품 사업 로드맵 주요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SK바이오팜이요, 이 방사성 의약품 RPT 후보 물질을 내년 하반기쯤에 임상 1상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년 뒤인 2034년께 미국 FDA 허가를 받겠다는 목표인데요. 앞서 SK바이오팜은 지난 7월 홍콩 바이오 기업인 풀라이프 테크놀로지로부터 후보 물질인 SKL35501을 도입했습니다. 이 대장암, 전립선 췌장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을 타깃하는 저분자 약물인데 항암 효과는 높고 부작용은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이날 향후 후보물질 2종 이상을 추가로 도입해 2027년까지 RPT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SK바이오팜이 이제부터 이 방사성 의약품 시장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세노바메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창사 이래 처음으로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SK바이오팜의 호실적 배경에는요, 세노바메이트가 있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에 세노바메이트 매출을 살펴보면 약 2,400억 원 수준인데 같은 기간 SK바이오팜의 전체 매출 가운데 약 97%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만 세노바메이트는 2032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미리 준비하려는 겁니다. 그 세노바메이트로 이미 확보한 높은 현금 창출력을 발판 삼아서요. SK바이오팜이 설정한 차세대 모달리티는 표적 단백질 분해 치료제, 방사성 의약품, 그리고 세포 치료제 총 3개로 이 중 방사성 의약품 RPT가 현재 개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특히 RPT 시장은 2031년에 35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최근 일라이 릴리, BMS, 아스트라제네카 등 빅파마들이 잇따라 RPT 바이오텍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노라 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모두 뛰어든 시장인데 SK바이오팜이 좀 승산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성장 가능성에 비해서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면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FDA의 승인을 받고 상용화된 제품은 노바티스의 플루빅토와 바이엘의 조피고 두 개뿐입니다. 특히 다른 업체들이 핵심 원료가 되는 이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공급난을 겪고 있는 반면에 SK바이오팜은 일찍이 테라파워와 파트너십을 맺고 또 임상 단계를 소화할 만큼의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라파워는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기업으로 지난 2022년에 SK가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아시아 권역에 독점 공급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RPT 치료제는 반감기가 짧아서 빠른 생산과 운송이 핵심인 만큼 원활한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현지에서 직접 판매 체계를 갖추며 쌓은 노하우로 현지 시장 진출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였습니다.